자, 2022년 수능 특강 3강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Behind the open door, several differences are hidden. 열린 문 뒤에 몇몇 차이점들이 숨겨져 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건데.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단락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순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문장 넣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문장 넣기 단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장 넣기 단서니까 일단 너희가 공부할 때 이 단락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거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 문장 넣기 왜 이런 but이 쓰였는지 does가 쓰였는지 이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냥 무작정 이거 전체를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쳐놨어. 이 핑크색 이 부분이 사실 주제문이지. 주제문. 그리고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의미로 적절한 것 이렇게 질문으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자. It may sound rather trite. 여기서는 이거 가져오신 조어야. 그것은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뭐가? To say,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진 또는 그림의 첫 번째 기능이 is to show its object. 그것의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사진이나 그림의 주요한 기능이 그 대상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진부할지도 몰라 하면서 하지만 하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이 그 대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지만 그 사진 또는 그림의 대상은 is not always the one. 바로 항상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야? 여기 관계대명사 빠졌지. 대시 you think it is. 네가 그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빠진 자리가 여기야. the1이 여기 들어가야 돼. 네가 그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항상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진을 봤을 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아 저게 다다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바로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었던 거다.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겠지. 먼저 그 다음 문장 구조부터 먼저 잡고 볼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고 여기 전치사 구가 들어가 있지. through 해가지고 through 해가지고 paragraph 밑에 관계사절이 지금 들러붙어 있다. 관계사절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신 뭐냐? 그러니까 through는 여기까지 가는 거야. through는. 그러면 이 대시 바로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근데 가주어 진주어 이 대절은 끝까지 가는데 이 안에 또 관계사절 들어가 있지. 관계사절, situation 밑에. 자, 해석은 그거야, 이거야. 그것은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뭐가, that 이하가. 그러니까 그가 그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것. 어떤 상황? 그가 목격했던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보여줘? Through the photograph, 사진을 통해서. 어떤 사진이냐? 그 기자가 brings back. 가져온 사진이야. 뭐로부터? 그 현장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가 목격했던 사항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기자가 그 현장으로부터 가져온 그 사진을 통해서 분명해진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기자가 가져오는 사진을 보면 아, 이 사진을 통해서 그 기자가 도대체 자신이 봤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through the paintings,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림, 이것도 관계사다, 관계사.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통해서 문장의 주어는 painter이지 그 화가는 그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아주 많이, 뭐만큼이나? 그 자신의 감수성만큼이나 그 주제도 보여준다는 거야. 바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 제작자는 자, 뭐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 여기도 이제 관계사야. 그가 만드는 영화를 통해 through는 여기까지 가지. 그래서 그가 만드는 영화를 통해 영화 제작자는 can also show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기자가 가져오는 사진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뭔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제였지. 그 그림의 또는 사진의 대상은 항상 네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한번더 요약을 하는 거지. Through these few examples,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바로 이때까지 그 예를 들었잖아. 이 예를 통해서 너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를? Behind the open door. 나왔네. 위에 거. 그 열린 문 뒤에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이 얘기지. 이 얘기가. 그 그림 또는 사진의 대상이 항상 네가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빈칸 문제로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답은 뭐가 되니? 답은. 답은 바로 2번이 되네. 시각적인 예술은 포함합니다. 뭐? 그 창작자의 어떤 잠재적인 메시지. 밑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런 메시지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but 하면서 이게 튀어나와. 요것 때문에 너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은 위에서 이미 다 나왔고, 이 but 이하 부분은 우리가 addition으로 봐야 돼. addition. 바로 부연으로 봐야 된다. 부연은 뭐 하는 거지? 주제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주제에 준하는 어떤 정보를 덧붙이는 거야. 이게 부연.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사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너무 숨겨진 것만 찾으려고 들을까 봐, 혹시 그렇다고 너무 너희가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걸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 하면서 약간 덧붙여주는 그런 정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자, 딱 나오잖아. 하지만 perhaps 아마 That's not the main thing.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거기에 매달릴 것은 아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실제로 해놓고 whether 부사절이지. 그것이 허구이든 또는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든 또는 교훈적인 것이든 간에 그것은 it is very rare. 매우 드뭅니다. 이 가져오신 조야. 자, 뭐가 드무냐? 그 사진 또는 그림이 isn't accompanied, 동반되어지지 않는 것은 드물다. 뭐에 의해서? 어떤 논평에 의해서. 해놓고 이 however 절은 부사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 부사절이, 이 문장 구조를 좀 얘기하면 부사절이 들어갔고, 요 대신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너희가 이제 문법적으로 봤을 때 관계대명사는 콤마 뒤에 안 온다면서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 뒤에 왔으니까 요거 어법 틀렸다 이러면 안 돼. 이 콤마는 뭐 때문에 왔냐면 부사절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거 구별하려고 콤마가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올수 있는 거야. 뭐 밑에 들러붙는 거지? 바로 comment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러면서 이 comment가 이렇게 이제 그 뒤, comment가 뭔지를 관계사절이 이렇게 설명하지. 그래서 by는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that은 여기까지. 그럼 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그것은 매우 드뭅니다. 뭐가? 자, 그 그림이 어떤 한 논평에 의해 동반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이나 또는 사진은 항상 어떤 논평이 달라붙는다는 거지.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그 논평이야. 논평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항상 논평은 있다. 근데 어떤 논평 설명하지? 그 의미와 맥락을 어떤 명시해주는, 그 의미와 맥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논평이 항상 동반되어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평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은 드물다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 사진이 뭘 뜻하는지 또는 그림이 뭘 뜻하는지에 대한 이제 논평이 들러붙는다 이 얘기지. 그래서 it may be a title. 그것이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뭐? 그림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an article of several hundred words. 뭐 수백 단어의 기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언론 사진의 경우에는. 또는 시나리오의 개요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의 경우에는 그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문에 나오는 사진의 경우에는 뭐 그것을 설명해주는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 개요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커멘트가 붙을 수 있으니까 또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해가지고 너무 노이로제 걸리듯이 해서 막그 안에 숨겨진 게 뭐지? 막 무조건 찾아야지. 막 이렇게 너무 달라드는 것도 좀 너무 과하게 달라드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바로 부연으로서 좀 들러붙인 그런 단락 구조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느낌이 오지.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넣기 같은 경우 어디가 잘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but 이 부분 충분히 잘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these few examples 바로 위에서 이제 예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thus 이런 부분도 괜찮아. 아니면 이 부분도 충분히 문장 넣기는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열린 문 뒤에 몇 가지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또 너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제로 그좀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 그 부연 부분에서 설명 붙이는 뭐이 부분도 충분히 뭐 문장 넣기 가능한데, 문장 넣기 제일 좋은 부분은 but 이 부분과 여기 but do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괜찮다고 생각하고 순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but, thus, 그다음 in fact 이런 부분 이용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그첫 번째 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쳤던 부분 빈칸 문제로는 굉장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번은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